진주만 기습 14 출항. 진주만 기습에 참가하는 세력 중에서 가장 먼저 출항한 것은 제6함대 소속 잠수함들이었습니다. 제6함대 사령장관 시미즈 미치미 중장은 휘하 지휘관들을 1941년 11월 10일에 히로시마만의 사에키 앞바다에 정박한 기함인 연습순양함 가토리 함상에 소집하여 작전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다음 날인 1941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미와 시게요시 소장의 제3잠수전대 소속 8척의 잠수함이 히로시마만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과젤린 환초에 들러 급유를 받은 후 존스턴 섬과 팔미라 섬 사이를 통과하여 7척은 오아우 섬 남쪽에 전개하고 I-74호는 미아우 섬 부근에 전개할 것이었습니다. I-74호는 진주만 기습 당일 미하우 섬 부근에서 물에 떨어진 조종사들을 구조하고 공습으로부터 달아나르는 미 함정들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오아후 남쪽에 전개할 7척 중에서 I-72호와 I-73호는 마우이 섬이 서해안이 자리잡은 라하이나 정박지와 라나이 섬의 미 함정들이 정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통보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11월 16일에는 야마자키 시게키 소장이 지휘하는 제2잠수전대 소속 6척의 잠수함이 요코스카를 출항했습니다. 제2잠수전대는 미드웨이 북쪽을 통과하여 하와이의 북쪽에 도달한 다음 남하할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제7잠수대 I-1, I-2, I-3은 오아후 카우아이 사이, 그리고 제8잠수대 I-4, I-5, I-6은 오아후 몰로카이 사이에 전개하여 태평양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공습 이후에는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함정들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같은 16일에 가야하라 야스차가 중좌가 지휘하는 I-10호가 요코스카를 떠났습니다. I-10호는 남동쪽으로 가서 피지의 수바항을 관찰하고 북동쪽으로 꺾어 사모아와 크리스마스 섬을 정찰한 후 하와이 동쪽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서쪽으로 1700km 떨어진 해역에 잠복할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I-10호는 하와이와 미서해안을 오가는 미국 함정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공습을 받아 망가져서 미서해안으로 소리를 받으러 가는 함정들을 격침할 것이었습니다. 17일에는 진주만 공격부대의 전방에서 정찰하면서 나아갈 제1잠수전대 제2잠수대 I-19, I-21, I-23이 이마이즈미 키즈로 대자의 지휘 아래 히도카프만으로 출발했습니다. 18일 아침에는 가표적을 싣고 갈 특별공격대의 잠수함 5척 I-16, I-18, I-20, I-22, I-24가 사사키 항쿠 대자의 지휘 아래 구례 군항을 떠나 가메 가쿠비로 가서 가표적 5척을 사령탑 뒤에 싣고 붕고 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에 요코타 미노루 중자가 지휘하는 I-26호가 출항했습니다. I-26호는 2주 전인 11월 6일에 완성되었으며 그를 비롯한 승조원들은 아직 함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해군에 들어온 이래 잠수함에서만 근무해왔던 요코타 중자에게도 완성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잠수함을 타고 작전에 투입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I-26호는 알루시안 열도로 나아가 미군 함정들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진주만 기습 이후에는 미군 함정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잠수함은 가표적 5척을 포함하여 29척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13일 오전 9시에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 후대장은 연합함대의 주요 지휘관들과 참모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연합함대 명령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4일 후인 17일 오후 3시 야마모토 대장은 히로시마만에 정박 중인 아카기 함상에 올라 제1항공함대 및 이하항공전대 수뇌부 그리고 항공대의 장교 등 약 100명에게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은 남아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기억에 의하면 짧고 힘이 있으면서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대장은 미해군을 얕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적은 멍청이가 아니며 우리 계획을 탐지하고 기다릴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이 미리 알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겐다 및 후치다 중자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연설이 끝나자 일동은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주만 공격부대의 함정들이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7일 오후 4시에 항공모함 소리와 희류로 이루어진 제2항공전대가 구축함 4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히로시마만을 출항했습니다. 제2항공전대는 세토 내해로 나와 분고수도를 통과한 후 시코쿠 남단을 돌아 북쪽 쿠릴열도 에토로프 섬의 히도카프만으로 향했습니다. 살인관 야마구치 다문소장은 히도카프만으로 가는 동안 대공포 연습을 시켰습니다. 또한 미군의 통신을 감청한 결과 미군 잠수함들이 필리핀 북방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령부의 경고에 따라 많은 수병들이 갱시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날 항모 쇼카쿠와 지카쿠로 이루어진 제5 항공전대는 규슈 북서부의 벳포를 출발하여 역시 히도카프만으로 향했습니다. 항공모함 아카기는 17일 저녁에 구축함 두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히로시마만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항모 카가는 사세보로 가서 신형 어뢰 100발을 실은 후 동료 항모들보다 하루 늦은 18일 오후에 구축함 두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히도카프만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레 국장인 체치다 히사오 중자가 혹시 있을지 모를 신형 어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1 및 제2 항공전대 항공모함 4척에는 이들 이외에도 기술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함의 장갑판을 뚫기 위한 800kg짜리 신형 폭탄은 기존의 폭탄 투하기와 맞지 않았는데 새로운 폭탄 투하기를 만들어 공급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기술자들이 항모 내에서 기존의 폭탄 투하기를 개조했습니다. 어뢰와 폭탄 투하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항모에 탑승했던 기술자들은 진주만 공격부대가 히도카프만을 떠날 때 급유함에 옮겨진 다음 함대가 돌아올 때까지 히도카프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후에 제3전대 히에이 기리시마, 제8전대 도네 치쿠마 및 제1수뢰전대가 모두 18일 저녁까지 출항을 마쳤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기함 나가토를 비롯하여 히로시마만에 정박 중이던 연합함대 함정들은 근투를 빈다는 발광신호를 보내면서 출항하는 진주만 기습부대의 함정들을 배웅했습니다. 진주만 공격부대에 앞서 포함 구나시리가 에토로프 섬에 도착하여 통신장교에게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에토로프 섬의 전화, 전보 및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연락선도 끊겼으며 개인적인 출입은 물론 어부인 현지 주민이 고기잡이 나가는 것마저 막았습니다. 진주만 기습대까지 에토로프 섬의 주민들은 죄수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보안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을 떠날 때 항공모함들이 육상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함재기들을 싣고 빠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인근의 항공기지에서 항공기들을 하루에 몇 번이고 내보내어 비행 횟수가 줄어든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내의 수병들이 줄어들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상의 해군부대에서는 많은 수병들에게 외박을 허용했습니다. 진주만 공격부대는 출항과 동시에 무선 침묵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줄어든 통신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짜 통신을 내보냈으며 함대 호출 부호도 변경했습니다. 보안은 히도카프만으로 향하는 진주만 공격부대 내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모든 함정에게는 통신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많은 함정에서는 실수로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통신기의 키를 봉인했으며 일부 함정에서는 아예 키의 단자를 뽑아버렸습니다. 진주만 공격부대 내에서도 진주만 기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제1항공함대 지휘관들과 참모들, 공습에 참가한 조종사들 뿐이었으며 호위부대나 경계부대에서는 사령관인 미카와 중장과 오모리 소장, 그리고 참모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성조원들에게 행선지는 비밀이었으며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복과 동복이 동시에 지급되었습니다. 일본의 노력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전투정보실장 조셉 로슈포트 중령은 제1항공함대의 첫 리허설이 있던 1941년 11월 4일에 일본군의 암호통신에게서 제1항공함대란 단어를 뽑아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정보참모 에드윈 레이턴 중령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원래 일본의 제1함대와 제2함대에는 항상 항공전대가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1941년 여름부터 사라졌습니다.
일본인의 장명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제1항공함대는 항공전대의 집합체이며 이는 제1 및 제2함대에서 사라진 항공전대들이 제1항공함대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이턴 중령은 또한 제1항공함대의 창설은 일본 해군이 앞으로 항공모함을 집중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레이턴 중령을 비롯한 누구도 제1항공함대가 한 달 후에 진주만을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전투정보실은 1941년 11월 13일 현재 제1항공함대가 세토 내에 머물러 있으며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이 함대 호출 부호를 바꾸면서 전투정보실은 제1항공함대를 놓쳤으나 일본 측에게서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항공모함들이 여전히 세토 내에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투정보실은 진주만 공격부대에 편성된 함정들이 다른 부대에 배속되었다고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투정보실은 11월 15일에 전함 히에이와 기리시마로 이루어진 제3전대가 제1구축대와 함께 난파함대에 배속되었다고 보고했고 다음날인 16일에는 뜬금없이 항공모함 지이카쿠가 마실제도에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편 히도카포로 향하는 아카기 함상에서 겐다 중저와 구치다 중저는 야마모토 제독의 연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군이 미리 알고 있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내격대를 지휘할 무라타 시기하루 소자와 함께 해답을 만들었는데 기습 여부에 따라 제1차 공격대를 지휘할 후치다 중자가 권총형 신호탄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습에 성공하면 한 발, 실패하면 두 발을 쏘기로 했으며 여기에 따라 공격 순서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의 주역은 뇌격으로서 기습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격 순서는 뇌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습을 달성하여 신호탄이 한 발만 발사되면 뇌격대가 가장 먼저 공격에 들어가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뇌격을 가할 것이고 극광화 폭격기와 수평 폭격기가 그 뒤를 따를 것이었습니다. 만일 기습이 실패하여 신호탄이 두 발 발사되면 먼저 극광화 폭격기가 공격에 들어가고 이어서 수평 폭격기가 공격하여 적의 요격기와 대공포화를 끌어당긴 후 뇌격대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뇌격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